충북도와 청주시의 현금성 저출생 대책 관련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 충북도가 출산 육아 수당 부담 비율을 높이기로 하면서 청주시는 불참했던 사업에도 합류하기로 한 건데요. 서홍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충북도 시장 분수회의. 시책 사업 도비 지원 확대에 대한 본격 논의에 앞서 김영한 지사는 시군 재정 애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역지사지의 자세를 견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군구의 부담을 줄여드리고 특히 청주시의 부담을 드릴 수 있는 것인데 뒤늦게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획기적인 결정에 감사를 표한다며 적극적인 협의를 약속했습니다. 도민이나 시군민을 위해서 더 중요하고 또 큰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균형 있게 또 선택과 집중 또 우선순위를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날 지사와 시장 군수들은 임신 출산 친화 특별도 충북 실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충북도 출산 육아 수당 사업 도비 보조율은 40%에서 50%로 상향 결정됐습니다. 2025년부터 3년간 충북도가 111억 원을 더 부담하기로 한 겁니다. 도의 출산육아수당 분담비 조정으로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신규 저출생 대책에서 제외됐던 청주시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청주시는 예산 문제로 참여 불가 방침을 고수했는데 향후 3년간 63억 원을 절감하게 되면서 내년부터 합류한다는 방침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결혼비용 대출이자 사업 또 출산가정 대출이자 사업 초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북도와 청주시의 현금성 저출생 대책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양 기관이 합의를 내지 못한 갈등 사안도 남아 있습니다. 대연지하 상가를 놓고 지하차도를 만들려는 충북도와 청년 특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청주시의 개발 방향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환 지사의 역지사지 노력과 이범석 시장의 적극적인 협의 발언이 이 문제에선 어떤 결과를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성홍규입니다. 핫 콘텐츠 앤 뉴스 HCN